노래 최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저 국제합상 전략연구회 이종순 소장이고, 저는 기업체와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협상을 강의하는 교수인데, 오늘 우연히 만나서 가수들을 만나서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가수를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예술원을 조직하면서 많은 가수들을 봤는데, 우리 임미소 가수님은 2015년도 미인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모도 뛰어나지만 제가 목소리 하나 듣고서 제가 우리 예술원에 회원들을 모셔가지고 쭉 관찰하고서 제가 얼마 전에 컬럼도 쓰고 유튜브에 이미 공개를 했는데, 대한민국 100년 가요 역사에 수많은 여자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수들 중에서 누가 목소리가 가장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임미소 가수님 일로 나와주세요. 제가 우선 대한민국 가요 100년 역사에 뭐 유명 가수도 있고 무명 가수도 있는데, 유명 가수 포함해서 가장 목소리 좋은 가수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 10위부터 제가 1위까지 발표했는데, 임미소 가수님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아. 그래서 우리 임미소 가수님은 제가 이거는 1년 동안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요 100년 역사에 이미자, 주현미, 뭐 하춘아 다 합쳐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가요 역사에서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매력 있는 가수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박수 부탁합니다. 자, 상장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여자 가수 목소리 매력 2위 가수 임미소. 많이 드세요. 귀하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이 엄정한 기준으로 음색, 음성 고조의 균형, 발음의 상관관계, 노래 목소리의 둔의 반응, 목소리의 부드러움과 힘의 균형, 고음에서도 음의 변화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한 결과, 대한민국 가요 100년 역사에 가장 매력적인 여자 가수 목소리 부문에서 2위로 선정이 되었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 이종선. 참고로 제가 최근에 그 유명 가수 중에서 10위 안에 든 가수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재란 가수라고 있죠. 박재란 가수가 9위 했습니다. 9위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순길 가수라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이순길 가수, 끝없는 사랑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8위. 그 다음에 유명 가수 중에서 가장 상위 랭킹에 들어간 가수인데, 왜냐면 강민주라는 가수 아시죠? 강민주 가수를 제가 4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미소 가수님께 이 상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궁금한데 1등은 누구예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네, 목소리가 물론 가수가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유명한 목소리가 이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쁘다고 이렇게 2위로 뽑아주셨어요. 저 유명한 가수들도 많고 목소리 이쁜 가수들도 많은데, 어쨌든 제가 2위로 이렇게 뽑혀갖고 너무나 영광이고 네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참고로 3위는 이시안 가수가 3위고, 1위는 이미 공개했는데 여러분 유튜브 초보하시면 알겠지만 가수 김용순 가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온 김에 축하로 노래 한 곡만 하고 들어갈게요. 그 이미자 가수의 눈물이 진주라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여태까지 788곡을 불러서 공개했습니다. 김용님 감사합니다. 원키로 해주세요. 김용님, 이미자, 하춘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네.
Thank you.